소생 프리티다육입니다. 저 우리 매니아님 우리 미쫄님하고 그랬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에스트레인 보호가 예뻐 막 살도 찌고 그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요. 진짜 얘는 저도 이상해요. 저는 원래 웨스트레인 보호를 이렇게 잘 키우지 못합니다. 진짜 독특한 아이예요. 얘 왜 이렇게 잘 클까요? 작년 6월 24일날 한 아이인데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얘 자리가 어디냐면요, 항상 그늘 밑이에요. 그냥 어딜 가도 얘는 겨울에도 그랬고 얘든 계속 그늘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못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 웨스트 레인보우거든요, 제가. 근데 너 참 독특하다. 너 왜 이렇게 크고 있니? 제가 뭐 신기하죠? 저는 얘가 완전히 죽을 거릴 때요, 그냥 살균제 물에 한 번씩 담가주는 거 그게 다예요. 그냥 제가 뭐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살찌우라고 뭐 영양제를 주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미소토에 심어서 작년 6월에 심었죠. 그러면은 심고 뭐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우짜랄까 봐서, 얘네들도 또 우짜람이 심하잖아요. 우짜람도 심하고 잎 떨어짐도 엄청난 아이거든요. 습도에 약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제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 그냥 살균제 물에만 한 몇 번 담궜던 것 같아요. 그게 물 주는 게 얘가 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크네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 빈자리가 생겨서 빈자리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화산석을 좀 꼽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빈자리. 빈자리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빡빡하게 이렇게 합식을 한 상태에서, 합식을 했을 때는 빡빡합니다. 서로 막 입이 붙어서. 근데 지금 얼굴이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묵었잖아요. 그러면서 목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지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목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이 얼굴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육이는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를 지금 더 두고 볼 거예요. 그냥 진짜 얘는 화분이 너무 커서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안 쓰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더 길게 쭉 올라오면 이 화산속 지위로 해서 밑으로 해서 한번 웨스트 레인보우를 작은 아이들을 갖다가 더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빈자리에. 그러면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너는 왜 잘 크니 하면서 제가 항상 싱통방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깍지가 많이 껴가지고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영상에서. 저 그냥 러블리로 잔뜩 그냥 꽂아놨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포기를 한 상태에서 작년에 그냥 막 꽂아놨어요. 겨울에요. 그냥 막 굴러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송이씩 한 송이씩 뽑아서 따로따로 또 심어주고 그러면은 얼굴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냥 뽑아놓은 화분에다가 그냥 꾹꾹 꽂아놨던 아이예요. 요즘 막 물을 불면서 애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도 저번에 물음이 와서 죽을 뻔하네. 너 왜 죽을 것 같은 컨디션이니? 그랬더니 이렇게 새꿀을 달고 있어서 물음이 왔던 거예요. 하엽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물음, 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때 그 물음 입장을 갖다 떼어내주고요. 제가 약간 그늘 쪽에다 이렇게 방치됐더니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제가 또 식재를 해줬던 아이입니다. 이게 아마 프라다일 겁니다. 프라다. 얘도 기역자로 정말 못생겼던 애. 제가 식재 한번 한적 있죠. 자,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긴 로사루아. 로사루아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8월에 식재를 했네요. 아우, 신통방통하게 살아있네. 참 신기하네. 네. 작년 8월에, 8월 24일날 식재를 했네요. 네, 이렇게. 예쁘다. 잘 크고 있네. 이쁘네요. 얘도 지금 그늘 쪽에 있어요. 지금 거의 그늘 쪽에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백봉 아가도 지금 그늘 쪽에 가 있고요. 지금 그늘 쪽에다 그냥 다 갖다 놓고, 오늘 제가 이번에 그 식재 영상 나갔던 이 백봉도 지금 이쪽에 그늘 쪽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크엔젤 금, 얘가 포크엔젤 금이에요. 진짜 못생겨졌죠. 이야, 이제 아가가 조금씩 달아주고 있긴 한데 진짜 못생겼어요. 얘는 원래 노란빛을 내줘야 되는데 햇빛을 너무 강한 데서 보고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됐고. 자,
핑크 할인금은 작년 10월에 식재했던 아이가 한 송이 4개를 합식을 했는데 그때 가격대가 엄청날 때죠. 통후분에 식재했는데 요 한쪽에서 죽었어요. 하나가. 그래서 빼냈더니 요 세 아이가 이렇게 사이좋게 잘 살고 있네요. 이쁨이쁨하게 잘 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퀸즈로즈 얘도 10월 17일날 심었네요. 야, 하엽 좀 제거해주지. 헤드도 너무한다 진짜. 엄마가 내가. 자, 너블리 여기도 막 꽂아둔 애 있네요. 저는 너블리를 이렇게 막 꽂아내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근데 얘도 지금 물이 말랐죠? 얘도 비 오는 날 비를 한번 맞추든지. 노지에 바깥에 내놓은 아이들은 지금 엄청나게 너블리가 지금 얼굴이 커졌거든요. 제가 이 아이 지금 보시고요. 노지에서 비 맞아뒀던 아이